박수 열받아 괜찮아요. 뭘 바꿔주세요. 네. 요거 껍데기나 좀 바꿔주세요. 네. 자 그러면 바꿔주고 가시고 잠깐만 그 여자분 잠깐 나오세요. 남자하고 바꿔 친구들 여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보라니까 와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남자끼리 우유 친구고 바꿔 일하는 어땠어. 아 요거는 지금 그 내가 볼 수 있을게. 동상 가면서 봐. 자 그러면은 오늘 이것들 둘이서 팔공산의 부정탑으로 마이크 콘돔 정승식이 있겠습니다. 4천만 5천만 우리 동포들이 다 짱나무피한테 했던 거 자 걸리라. 그런데 한입은 취향이 되겠나? 괜찮아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부분적으로 자 그러면 걸리라. 크게 벌리겠죠. 너무 걸렸다. 뭘 또 쑥스러워 그래. 괜찮아. 네. 눈 감고 있으세요. 내가 꼭 보면 금방 끝낼게. 고마워요. 아이고 참네. 어, 예 고마워. 어쨌든 많이 먹었어요 다. 내가 얘기하냐. 됐고 좀 먹... 됐나? 됐나? 됐다. 저 상도 몇 개 채워네 역시. 많이 먹었죠? 어쨌든 먹고 즐기러 오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박구용 가수님하고 우리 또 가수님들 많이 왔다 가셨죠? 예. 여러분들도 보고 또 요 그런 분도 있으면 또 나 같은 놈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노래 한 자락만 딱 할게요. 왜냐면 뒤에 우리 윤정이도 있고 춘향이 품 받고 있고 짱구도 있네. 우리는 세트로 어제부터 왔어요. 어제부터. 예. 저 사람들은 좀 전에 왔지. 우리는 어제부터 계속 잠자고 묵고 자고 아침에 한 번하고 두 시간 기다렸다가 또 한 번 또 하고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야, 이 지루한 시간. 예? 나도 죽는 줄 알았네. 자 그러면은 예, 다 같이 아시는 노래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도 많이 계시니까 예, 이 노래 아실 거예요. 그 친구야 하는 거 아시죠? 자 그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친구야. 아니 누나 그 우리 우정이 이렇게 친구야 뭐 친구야 따라게 우리 우정의 잔을 이렇게 같이 해야지 또 노래가 만나지. 친구야 하니까 또 친구야 이러고 아까 콘돔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아, 딱 내 스타일이. 나는 이제 나이 이제 많은 누나들 좋아하네요. 예, 여러분 우리 같이 아는 노래 그 친구야 한국하고 그다음에 또 각설이가 왔으니까 각설이 타령 한국하고 우리 이제 그다음에 또 우리 뒤에 또 윤정이 또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일단 인사부터 할게요. 차려 대가리 봐가. 아니 노래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또 시작하니까 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래도 박수 소리. 함성 있으면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요. 예, 혹시라도 노래 잘한다 생각하시고 예, 또 그러신 분들은 뭐 주머니에 뭐 필요 없는 돈들 여기 집어 던지셔도 제가 잘 주소 갑니다. 예. 자 준비됐으면 다 같이 그 천년적이 돼 있죠. 예, 천년적이 한번 하겠습니다. 차례 경례. 같이 한 번.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로 너의 이미야 너의 고개야 전혀 나의 것이야 다같이 친구야 이정도야 친구야 오케이 쏙
가지고 노래 안 될 줄 알았는데 긴장돼가지고 요 정도면 그래도 각설이 치고 괜찮죠. 아, 참,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 순서가 짧기 때문에 마지막 그래도 또 우정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게 유정의 의미를 또 남겨야 되니까 제가 공연 한번 하려고 합니다. 각설이 타령 아시죠? 각설이 타령 내가 그거 멋진 걸로 하나 해드릴게. 각설이 타령도 종류가 참 많은데 사진 찍어주세요. 고맙소 고맙소 형수 사랑하오. 저분은 누구시냐면 그 스모프 팬클럽들이라고 아주 멋진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각설이 타령 요구한 거 이거 우리 아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또 그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또 한번 우리 문학발전 상발전하고 저희들도 같은 직업이에요. 어쨌든 간에 저희도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그 주문 같은 것도 잘 외워요. 예, 저도 굿 한번 할게요. 예, 굿이라면 또 멋있게 각설이 타령 굿이 최고입니다. 그래야지 막 이게 놀고 분위기가 좋지. 뭐 맨날 솔직히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그런 것보다 예, 한 번은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 한번 올려놓고 예, 그러고 돌아가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됐나? 됐다. 됐나? 됐다. 창세. 오리. 돼지. 자지. 안자지. 아, 뭘. 자좀 안자지 이렇게 해야지. 다시. 창세. 오리. 자지. 신음소리. 아, 이거 저 웃자고 하는 거요. 예. 자, 그러면 제가 각설이 타령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들어가자! 이거 한번 각설이 타령 나옵니다. 예. 오케이? 예. 자, 각설이 타령으로! 들어가자! 자, 갑시다! 일단 돈 받았으니까 주문이 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뭐냐면은 돈 받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얼씨구 들어간다 얼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낙설이가 아주 지들어 왔어요. 얼씨구 들어간다 훌륭하게 돌아왔어요. 낙설이가 낙설이를 병석이를 짊어지고 걸거이 걸거라서 장타가요.
바다야 당연히 신세가 되는구나 오자 한장 해보자 우리 아벨이 계시면서 만나고 그려서 육자 한장 해보니 눈밭들은 우리 남편 한심을 부가 되었구나 실자 한장 해보니 Thank you.
열심히 살게요. 어쨌든 앨범 번. 고마워요, 사랑해요. 시집이나 두 번 더 하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라도 한번 한 것 같아. 다행이네. 아까까지도 우리 난타도 한번 못 해보고 또 가는 줄 알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다행이죠. 오늘 보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오늘 좋은 날이라서 하는 거. 딴 데는 뭐 비 오고 바람 불고 난리 났어요. 예. 다 좋은 분들만 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또 행사가 성공적으로 또 마무리되는가 싶습니다. 먹을 것 주려고요? 고맙습니다. 돈으로 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 또 이제 또 짧게 짧게 순서를 해야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핵심만 했습니다. 어떻게 볼만 하셨어요? 네.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있네, 그래도. 예.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우리 누구 할까요? 옆에 분들 중에. 아, 월드컵 한번 하자고? 알았어. 그러면 저희가 난타 한번 올려드리고, 이번에는 약간 우리 춘향이 아까 왔다 갔죠? 여기는 청도 춘향이. 여기는 전주 춘향이. 여기는 이제 전주 춘향이네. 예. 우리 이제 아까 윤정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또 우리 춘향이 분다. 요분도 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막 가만히 다 왔잖아. 얘가 제일 잘하는데, 얘가 누구냐면 사실상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지만은 저희 집에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예.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응? 시대. 그래도 니가 인기가 많아, 요즘에. 웃는가 봐요, 살인미소. 예? 요거로 요즘 참, 뭐, 벌어먹고 살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월드컵 속 난타 한번 올려드리고, 그러면 우리 춘향의 품 한번 모셔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또 일부러 또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이 좀 짧다고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그래도 뭐 아무렇게나 또 좀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다음 또 공연장에 오시면 맨날 볼 수 있어요. 예. 혹시 또 저희를 보고 싶으면은 축제장마다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실 때 지참할 물건이 있습니다. 25,000원은 꼭 들고 오세요. 예. PD 사야 되고, 칫솔 사야 되고, 그 다음에 12개 사보면 끝나네. 예. 자, 그러면 월드컵 송 준비되어 있나요? 돼 있어? 예. 준비됐으면 한번 가겠습니다. 월드컵 송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 준영이 분바 모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걸 적어라. 고맙습니다. 대표로 다 되는 건가 봐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 나 맨날 여기 있었습니다. 맨날 행사 안 합니까? 저? 아니야, 너만 주면 돼. 아니, 네가 제일 불쌍하게 보여. 그래서 너만 주면 돼. 이제 우리 마지막 공연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순서가 좀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이게 저기 어디냐, 우리 이벤트 회사 사장님이 또 직구석에 마-